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세션 타임스 락기타. 네. 이번에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1, 2편에 너무너무 재밌는 디마지오와 던컨의 비교 시연을 해봤잖아요. 약간 이제 VS 맞아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가격대도 거의 비슷했죠. 근데 이번에는 던컨과 디마지오가 섞여 있는 픽업 네. 세트입니다.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좀 조합률로 좋아하시는 험싱싱 모델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좀 이게 좀 재밌는 게 아니 이런 락기타에 암이 없고 이제 고정 세들이라는 게 약간 의아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그네처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의 뭐, 취향이라기보다는 제이키리의 취향이죠. 그죠. 네. 근데 하지만 이 사운드는 굉장히 또 강력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이키리의 시그니처 모델 샤벨 3번 출전 선수로 나왔고요. 지금 이제 그 스펙의 재밌는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은 일단 세 개가 바디가 다 달라요. 처음에 앞에 8570부터 시작해서 마호가니고요? 바디는 네, 마호가니, 그다음에 엘더, 지금은 애쉬고요. 오, 네. 애쉬에는? 네, 애쉬입니다. 오. 애쉬의 메이플 4개 로즈우드 지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펙이 다 각각이고 재밌네요. 처음에는 디마지오, 던컨, 얘는 던컨 디마지오 섞여 있고요. 그리고 같은 픽업도 아닌 게 던컨의 JB TV4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JB 험버킹 픽업입니다. 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픽업은 디마지오의 SDS1 픽업 싱글 코일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포인트도 또 재밌죠. 이제 디마지오 험싱엄에다가 원래 그건 이제 디마지오 싱싱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던컨 험험이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결국에는 1단 사운드, 브릿지 픽업 사운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로는 디마지오, 던컨, 던컨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조합으로 저희가 다른 톤들도 쓸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디마지오와 던컨뿐만이 아니고 각각의 바디, 마호가니, 엘더, 애쉬를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이 제이키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대가 1, 2번 선수에 비해서는 살짝 낮습니다. 300이에요. 지금 보면은 앞에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300만원대 중후반 정도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거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대라 이게 만약에 가성비가 좋다면은 이것도 락기타 옵션으로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금 시연곡으로 사용하고 있는 곡은 제가 참여했던 드라마 화유기의 오프닝 타이틀로 사용됐었던 노래 네. Justify라는 곡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지난 시간 출전 선수를 먼저 들어보는 또 시간을 가져야죠. 늘 전 시간부터 듣는군요. 네, 전 시간만 딱 듣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L2 솔로이스트 모델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솔로 멋있습니다. 그냥 마구려 쳤죠 그냥. 지금은 이재미죠 사실.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수다 타임에 또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또 레코딩에 갔을 때 이런 장르가 나왔을 때 녹음실 분위기에 네, 그렇죠. 대해서도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3번 선수 제이키리 출동합니다. 네. 갑니다. 자, 바로 또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걸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왜 저희가 지금 끊고 하냐면
지금 메인 테마가 끝나고 이제 그냥 개방형 2로 쭉쭉쭉 가는 부분이 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복사하려고요. 네. 네. 가져온 어차피 겁니다.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 펀치할게요. 네. 네, 여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작곡가가 이 코드로 치고 슬라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문한 부분 네. 그대로 또 챙겨주셨고요. 자, 그럼 바로 왼쪽으로 보내버리고 중간에서 만나는 스테레오 플레이 아이디어를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다 똑같이 쇽쇽쇽쇽 뿅뿅뿅 네 그렇습니다. 해놓고 끝에 펀치합니다. 이건 아니겠지? 네, 베이스까지 지금 삼음으로 지금 삼도로 잡으려고 아주 맞아요. 그냥 마음을 먹었네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베이스는 해보겠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일단 기타를 들려드리려고 아이디어를 내긴 했지만 칠 때마다 부끄럽다는 뭔가 굉장히 부끄러워지 약간 민망하죠 이거 네. 옛날에는 한 10년 전쯤에는 진짜 멋있는 플레이였는데 뭐 지금도 멋은 있습니다만 트렌디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의 감정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럼 클린턴 가볼게요. 또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두 배의 길이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는 이제 저희가 두 마디 패턴을 네 마디 패턴을 갖고 했던 거고요. 이번에 여덟 마디 패턴을 두 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앞부분에 어택을 살리기 위해서 어택까지 열어서 크로스페이드 해주시는 거 이것도 편집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고요. 그럼 네. 그죠. 이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뒷부분은 애초에 어택부터 펀치할게요. 네. 좋아요. 역시나 이런 식으로 갖고 오셔서 크로스페이드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여운을 이렇게 남겨주실 수가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솔로 해볼게요. 자 그럼 솔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삑사리 났대요. 뒤에 수입하셔야죠. 아, 수입할까요? 네, 그거 하려고 했던 거잖아. 자, 뭔가 자. 뒤에 좀 찍을게요 그러면. 네. 처음으로 찍네요. 처음으로 찍는다. 네, 마지막 편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좀 아쉬우니까 뒤에 한번 더 가볼게요. 네? 프로듀서 만족. 네. 뭐 어설프게 들어가긴 했는데 아, 그게 멋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재미는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펀치 한번 해봤어요. 예. 네. 마지막에 뭔가 좀 더 화려하게 끝내고 싶은 마음에 네. 제가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좀 정리해볼게요. 네. 자, 바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마지막 수입 장난 아니네요. 네. 아, 하여튼 강렬합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3번 선수까지 다 사운드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재밌는 더 재밌는 비교 분석과 꿀잼 썰 네. 네,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